대세로 거듭난 실력파 아이돌 밴드죠. 엠플라잉 여러분 오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엠플라잉입니다. 혜승 씨가 혼자 나올 때랑 다르게 엠플라잉 안에 있으니까 그냥 딱 막내가 돼버렸어. 막내 그리고 어깨가 펴졌잖아, 얘가. 요동이 맨날 앉아있을 때는 어깨가 말려있었거든. 너무 대상자들이랑 같이 하니까 항상 저 열심히 할게요. 항상 말려있었어. 근데 이게 어깨가 펴졌어. 형들이 있으니까. 너무 형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든든하고 어깨 좀 여기까지 말려줬어. 근데 확실히 기운이 다르고. 혜승 씨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. 네. 오늘 목표가 좀 다르겠어요? 혜승이도 이제 오늘은 진짜 엠플라잉의 모습으로 되게 귀엽고 진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제가 볼 때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는 눈빛이야. 혜승이를 보는 게 보면 사랑이 뿅뿅해요. 그러니까 진짜. 너무 대견한가 봐. 이게 프로에서 잘하고 있는 자연스럽죠. VS의 막내도 혜승 씨 같은 느낌이 있죠? 있죠, 있죠. 있죠, 있죠. 너무 귀엽죠? 우리 탄눈을 보고 있잖아요. 혜승 씨가 막내고 우리도 네. 막내잖아요. 걸쳐지지. 왜 이렇게 시커먼 거야? 나도 우리 리더가 저랬으면 좋겠다. 뭔가 이렇게 우애 좋은 밴드가 나와서 좋다, 좋아. 여기까지 다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회숙 씨 이렇게 또 형들이랑 네. 나오고 싶다는 데 같이 나왔잖아요. 네. 오늘 목표 뭐예요? 엠플라잉이 이런 밴드다 보여드리고 우승을 한번. 오늘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